주제는 여전히 6장입니다. 6장의 Adding Concurrency and Channel. 이것을 Concurrency 개념과 Channel 이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볼 때는 이렇게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죠? Application Processor, Producer Processor, Consumer Processor. 그죠? Add item, ask item, 여기 demand예요. Ask item이 demand. Give item 자동적으로 전달하고, subscription 하면은 아이템이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림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달라진 부분이 뭐가 달라졌나요? 컨슈머 자리에 컨슈머 슈퍼바이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이나믹 워크라고 해서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프로세스고, 프로듀스 프로세스도 프로세스고, 컨슈머 슈퍼바이저도 프로세스고, 그 컨슈머 슈퍼바이저가 다이나믹 워크 프로세스들을 왕창왕창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수백만 개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한번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을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드가 여기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잘안 먹히고 있네요. 됐습니다. 자, 바뀐 부분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produce application 부분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application은 이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똑같습니다. consumer produce인데 달라진 게 요게, 그러니까 위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게 좀 달라졌죠. 이전에는 요게 있었잖아요. 요게 있었는데 요거 대신에 요 녀석 대신에 이제 요게 들어왔습니다. 컨슈머 슈퍼바이저. 컨슈머 슈퍼바이저를 컨슈머로 해서 여전히 이렇게 컨슈머로 동작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컨슈머 슈퍼바이저는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유저에서 컨슈머 슈퍼바이저 돼 있죠. 그러니까 비헤이비얼 자체가 컨슈머 슈퍼바이저 비헤이비얼을 얘는 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컨슈머 슈퍼바이저는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맥스 디맨드 맥스 디맨드, 민 디맨드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동작을 합니다. 맥스 디맨드와 민 디맨드의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별도의 에피소드 한 서너 개로 나눠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맥스 디맨드와 민 디맨드. 어쨌거나 해서 얘가 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크를 만들어내죠. 그죠? 이 워크가 얘입니다. 그죠? 워크. 파이프라인 워크해서 얘는 스타트 링크 해서 얘는 젠스브가 아닙니다. 젠스브가 아니라 그냥 스타트 링크에서 태스크 스타트 링크. 그러니까 젠서버보다 훨씬 가볍게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죠? 요거 한번 요렇게 아이오 인스펙터를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 워크 프로세스 자체의 뭐라고 해야 되나? PID고, 그리고 얘가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들 있잖아요. 요 프로세스 지금 요게 실행될 거예요. 요게 실행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프로세스 한번 넣어볼까요? 셀프 APID 조금 이따 넣죠. 지금 이거 넣으면 너무 번잡할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이제는 프로듀스와 동일합니다. 프로듀스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없고 컨슈머 대신에 컨슈머 슈퍼바이저가 들어갔고, 그죠? 그리고 컨슈머 슈퍼바이저가 워크를 만들어내고, 그죠? 그래서 워커에 뭐예요? 스타트 링크해서 아이템, 이 아이템들을 받아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컨슈머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되나요? 이 워커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대로 ID 스타트 워크의 스타트 링크로 호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잖아요. 워크의 스타트 링크가 얘가 호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호출되고, 그런 다음에 아이템을 받게 되면은 이 아이템을 프로세스 아이템 요 펑션을 호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죠? 그럼 워크가 스타트 링크에 아이템이 전달되는 거, 요거는 누가 전달하느냐니까 컨슈머 슈퍼바이저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얘가 컨슈머 슈퍼바이저가 누구한테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나요? 얘가 프로듀스한테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듀스가 새로운 뭔가를 핸들 캐스트해서 요런 것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던져주게 되면은 요걸 받았어. 이걸 받아서 컨슈머 슈퍼바이저가 그대로 누가 전달하느냐니까 워크에게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죠? 정리해 볼까요? 뭐 딱히 정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핸들 캐스트에서
리스트 통해서 아이템 얘를 통해서 핸들 캐스터가 아이템을 전달하죠. 아이템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니까 컨슈머 슈퍼바이저. 컨슈머 슈퍼바이저에게 바이저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컨슈머 슈퍼바이저는 이 아이템을 받아서 그죠? 아이템을 받아서 새로운 워크 프로세서. 워크 프로세서에게 전달하고. 그죠? 워크 프로세서는 이 아이템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요? 프로세스 자기에 있는 프로세스 아이디, 프로세스 펑션에 전달하는데 이 프로세스 펑션을 전달할 때 태스크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죠?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 프로세스 펑션을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보시면은 스타트링크에서 태스크 스타트링크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라는 펑션을 실행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름이 프로세스 프로세스니까 막 중복되니까 막 섞여버려요. 하여튼 이 흐름은 잘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100만 개면 100만 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100만 개 더 만들어지겠네. 100만 개에다 워크 프로세스 만들어지고 슈퍼바이저, 컨슈머 슈퍼바이저 프로세스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는 프로듀스죠. 프로듀스의 핸들 프로듀스의 핸들 캐스터 하나, 두 개, 세 개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게 100만 개면 100만 세 개가 되겠네. 그죠? 100만 세 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100만 개 아이템이 100만 개라면은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프로듀스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슈퍼바이저는 그냥 그대로예요. 디폴트 값입니다. 달라진 거 딱히 없어요. 그리고 얘가 워크를 불러오고 얘가 다이나믹 워크란 말이에요. 왜 다이나믹이냐니까 여기 다이나믹이라는 그죠? 이 부분이 다이나믹. 아이템 숫자만큼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래서 볼까요? IX SMIX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돌아가고 있었군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남 이번에는 똑같은 명령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죠? 됐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밑에 방식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밑에 이렇게 하는 거나 위에 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일단 뭐 같은 거니까 하죠. 그래서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1초마다 하나씩 땅땅땅땅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이게 출력되는 순서를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쭉 올라와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부분 제일 먼저 어떻게 되나요? 핸들 캐스트에서 notify item 얘가 호출됐습니다. 얘는 어디서 호출됐나요? 얘가 호출된 것은 프로듀스의 핸들 캐스트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 호출되고 그런 다음에 요게 아이템이죠. 여기 있는 이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는 unused. 이중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또다시 핸들 캐스트 notify 아이템에서 쭉쭉쭉쭉 해서 몇 분까지인 거예요? 쭉 내려와서 37 계속해서 50분까지죠. 50분까지 요게 50번 호출됐어요. 핸들 캐스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했던 내용 이 부분입니다. 50번까지 호출하니까 1부터 50번까지 이게 쭉 푸시 프로듀스의 푸시 펑션이 호출된 겁니다. 그죠? 프로듀스의 푸시 펑션 이게 이 부분이 뭐냐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교재에서 말했던 이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add 아이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그죠? 이게 푸시 펑션이 핸들 프로듀스 프로세스의 아이템을 전달하는 거 요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왼쪽 부분, 왼쪽에는 요만큼이 지금 우리가 보는 요 부분입니다. 핸들 캐스트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요것이 이제 누구한테 전달되나요? 이게 전달되는 것이 슈퍼바이저, 컨슈머 슈퍼바이저를 거쳐서 컨슈머 슈퍼바이저를 거쳐서 워크에 전달되죠? 워크에 전달돼서 워크에서 프로세스 아이템 해서 요게 지금 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이 그래서
제일 먼저 스타트링크 아이템에서 50개 나타났으니까 요게 스타트링크 아이템에서 셀프 329번 그죠? 329번 해서 계속해서 329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329번, 329번, 329번 됐는데 여기서 아이템에서 똥똥 넣는 부분 있죠. 이 아이템에서 똥똥 넣는 부분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셀프를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컴파일에서 볼까요? 내용은 이번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1초 단위, 슬립이 1초니까 1초 단위로 해서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슬립이 1초 단위긴 한데 처음에 왕창 나오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몇 개 가지고 1초, 1초, 1초 나눠져요. 53개면 53개, 53초 만에 넣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돌리면 왕창 넣고 그런 다음에 뒤에 몇 개만 이렇게 땅땅땅땅 나와요. 자 보시면 329번은 다 329번 똑같죠? 그런데 이게 527번, 다음에 528번, 529번 이건 뭐예요? 요 프로세스 아이템 요겁니다. 그죠?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서 그게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00만 개가 실행된다고 한다면 100만 개를 보낸다고 하면은 어디 갔나요? 예. 아, 여기 있구나. 여기서 100만 개를 보내면 프로세스가 100만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있는 프로세스들 몇 개는 있죠. 그죠? 자,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자, 흐름이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에 조금 이거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자, Socket.js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Auth Socket 이렇게 이걸 살려놨습니다. 그죠? 요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Auth Socket 채널에서 다음에 User ID 가져오고 뭐뭐 가져오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전달할 명령이 뭐냐니까 이렇게 produce라고 데이터 이번에는 이전과 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여기다가 이것만 전달했잖아요. 푸시해서. 그죠? 아규먼트 이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아규먼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규먼트가 이렇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호출되는 펑션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워크에서 호출되는 펑션이 이전에는 여기에 호출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여기에 호출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엔드포인트 브로드캐스트에서 채널에다가 방송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소켓과 채널입니다. 그렇죠? 프로세스 슬립이 또 1초 있네. 1초 있고.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푸시 이렇게 이걸 넣고 뭐 새로 가동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도 되겠네.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남의 이치 푸시를 해보자는 거죠. 푸시. 자, 펑션 프로듀스 푸시 is undefined 돼 있네요. 이걸 엘리어스로 우리가 이전 안 했던 모양이군요. 자, 했고 다시 푸시 했습니다. 왜 이래요? Push is undefined. Function producer push. 방금 우리가 push 안 했나요? 이 부분 안 했나? 자, 다시 하고 push 했고 이는 이치 push. 자, 됐죠. 이제 동작하는 메커니즘 보시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동작하는 메커니즘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하고 좀 달라졌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서부터네. 그죠? 여기서 핸들 캐스트 해서 이 부분 나왔고 자, 핸들 캐스트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듀스에서 쭉 해서 50번까지 쭉 전달됐어요. 50번까지 전달되었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컨슈머입니다. 컨슈머에서 이렇게 쭉 전달되고 있죠. 똑같이 329번입니다. 329번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부분 셀프 하면은 달라지게 되겠죠. 이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죠. 아이템이라고는 없네. 이건 빼버립시다. 빼버리고
리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634, 635 쭉쭉쭉쭉 나타나고 있죠. 그럼 마지막에 보면 핸들 디맨드가 호출되고 있어요. 그죠? 왜 마지막에 핸들 디맨드 호출될까요? 핸들 디맨드 부분이 어디예요? 요거는 프로듀스에 핸들 디맨드가 증이돼 있어요. 여기 증이돼 있잖아요. 그죠? 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얘를 호출합니다. 컨슈머가. 컨슈머가 왜 얘를 왜 호출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그 이유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IO 인스펙터를 넣어서 이 작동하는 메커니즘들을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웹페이지 얘가 아니네요. 여기네. 웹페이지에서는 요런 엥? 뭐가 깨졌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걸 안 했죠. IS 믹스를 했잖아요. 서버로, 피닉스 서버로 돌려야겠죠. 피닉스로 서버로 돌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피닉스 서버로 한 다음에 프리듀스 엘리어스하고 그리고 푸시 펑션 하고 그리고 이나미치 그러면은 요 콘솔 로그 되는 건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제 달라진 부분은 여기에 달라지게 되겠죠. 자, 볼까요? 릴로드 하면은 어스 커넥트 됐고 전달되고 있는 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네. 뭘 하나 빼먹었나요? 제가 봅시다. 브로드캐스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프로듀스 푸시 됐고 자,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펙트고 아이템 그러네요. 여기 브로드캐스트 부분이 컨슈머 슈퍼바이저 워크에서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브로드캐스트 유저 아이디 푸시 데이터 이게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include at 일단 요겁니다. 이게 지금 실행돼야 돼요. 그죠? 우리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게 요거잖아요. 그죠? 아이템에 데이터 유저 아이디 해서 전달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이남 이치 푸시 해서 이제 들어왔네요. 리시브드에서 어스 유저 퍼스트에서 쭉쭉쭉쭉 날라오고 있죠. 다시 한번 릴로드 하면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넣어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푸시 하고 보면은 나타나는 게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번 에피소드 좀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한 거냐니까 지금 이제 컨커런시가 되잖아요. 컨커런시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5천만 인구가 우리가 만드는 표준은행 계정으로 물건 모든 거래 대금을 결제한다 하는 상황을 상정할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상정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5천만 인구가 순간적으로 수십만 건의 거래 정보가 서버로 모일 수도 있고, 그죠? 또 그 각각의 거래 정보가 제각기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국세청으로 가야 될 정보가 있고 뭐 건강보험공단으로 가야 될 정보가 있고 하여튼 제각기 목적지가 상이한 그러한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그죠? 그 수백만 건의 거래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죠.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이 컨커런시 부분입니다. 두 가지예요. 했을 때 우리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컨커런시와 패러렐. Concurrency and Parallel 해서 컴퓨팅이죠. 컴퓨팅에서 컴퓨터 자원을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겠죠. 로드 밸런싱이 있고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순간적으로
어느 일순 어느 시, 한 시점입니다. 시점에 10만 건의 거래 정보가 전송된단 말이에요. 전송되면은 근데 국세청 전송되는 상황인데 전송되는데 되는 시점에 국세청 서버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버가 이러한 데이터를 감당할 수 없을 수 없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백프레저 혹은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프레저 혹은 바틀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 요두 가지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버의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두 번째 데이터를 생산하는 측과 그 데이터를 소비하는 측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세청이나 혹은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혹은 무슨 뭐뭐 뭐 하여튼 어떤 정부 기관이든 개인 기업이든 간에 일시적으로 막 많은 데이터가 몰렸을 때,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서버가 만약에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망실돼 버릴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죠? 국세청이 데이터를 날려버리면 그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죠?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바로 해결할 방안이 방금 우리가 봤던 이러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우리가 좀 공부할 내용이 좀더 남았어요. 좀더 남았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하, 이러한 방법으로서 이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